코스트코에 가면 매번 째려보기만 하는 고기가 있었습니다. 도끼처럼 생긴 도끼고기, 토마호크죠? 비싸기도 하고 저 두꺼운 고기를 어찌 구워야 할지 몰라서 못 샀던 고기. 솔직히 말하면 고기 구울 줄 몰라서 못 샀겠어요? 비싸서 못 샀지. 어쨌거나 궁금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이 한 몸 희생해서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뭐 내 입구녕으로 넣었는데 희생은 아니지. 토마호크가 알려진 것은 아웃백 스테이크 광고를 통해서 대중에게 알려졌고, 아웃백 토마호크 스테이크, 연예인들이 예능에 나와서 상남자인 척 맹수 흉내를 내면서 토마호크를 처묵처묵하는 바람에 우리들도 한 번 정도는 먹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스테이크로 자리매김됐습니다. 토마호크가 진짜 유명한 이유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큰 살코기가 여러 부위로 이루어져 있고 다양한 맛과 식감을 느끼며 스테이크를 먹어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토마호크가 유명해진 것입니다. 유튜브를 찾아보면 셰프들이 이렇게 구워야 한다, 저렇게 구워야 한다, 정말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지만 이것을 따라하다 보면 성질만 나빠져서 먹기 전에 화병으로 쓰러집니다. 해외 유튜버들과 국내 유튜버들의 다양한 고기 굽는 법을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한 결과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토마호크를 맛있게 먹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구매 후에 냉장고에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숙성을 시킨 다음에 먹어야 하는데 요 짓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사오자마자 구워 먹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핏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네요. 셰프들 말에 의하면 고기 겉에 붙어 있는 핏물을 제거해야 잡내가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핏물을 제거하고 하루 정도 밖에 내버려 두면 겉표면이 꾸둑꾸둑해지면서 식감이 더 살아난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저렇게 방치해 놓으면 분명히 우리 집 개나무새끼가 이렇게 해놓을 겁니다. 우리는 먹어보지도 못하고 저놈이 먹다 남은 개뼈다구에 붙은 살점을 우리가 개처럼 뜯어먹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너 이걸로 한대 맞고 싶어? 이걸로 뺨따귀를 쳐석쳐석 그냥. 좋겠지 너도 이걸로 맞으면. 이것 역시 우리는 패싸기로 하고 간단히 소금을 뿌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많은 셰프들은 후추를 왕창 뿌려야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고기를 구울 때 후추를 뿌리면 후추가 타면서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나온다는 연구 논문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이건 역시 패스하고 우리는 소금만 뿌리는 것으로 합의 봤습니다. 팬에 올리브오일을 충분히 두르고 다음은 가염 버터를 두릅니다. 이때 낮은 불이 아니고 센 불에 구워야 육즙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기 표면을 바싹 구워 갑옷을 입혀줘야 속살이 부드럽게 유지된다는 것이죠. 다음은 다진 마늘을 넣습니다. 로즈마리가 있으시면 뿌려주시고요. 없으면 뭐 마늘향으로도 충분합니다. 옆쪽에는 이런 방법으로 익힐 수 있고요. 도치를 통해서 익혀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있어 보이라고 도치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밖에는 소방차를 불러놨죠. 야매주부. 사실 제가 수다스러워서 말을 길게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단순하고 간단한 요리법입니다. 토마호크를 몇 차례 구워보면서 내린 결론은 우리 일반인들은 무얼 고기에 첨가하느냐, 얼마나 숙성시키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겉과 속을 익히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고기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자칫하면 겉을 태울 수 있고 그렇다고 약한 불에 오래 굽다 보면 고기가 질겨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없으신 분은 이렇게 하세요. 센 불에 3분을 굽고 뒤집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3분을 굽고 세로 방향으로 마무리를 하시고 고기를 잘라줍니다. 저의 경우는 믿음이 가장 식감이 부드럽고 맛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빨간 고기는 식인종이나 먹는 거다라고 배우신 분들은 잘라놓은 고기를 센 불에 5초 정도만 다시 굽는 방법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맛있는 토마호크를 만날 수 있습니다. 토마호크가 정말 다른 고기와 비교했을 때 더 맛있냐고요?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한 번 정도는 먹어봐야죠. 여러분들 명주잎을 좋아하시죠? 벌써 두 번의 공동구매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명주잎을 구매해 주셨는데요. 이 실크가 무려 4,700년 전 항저우 태동시에서 생산을 해냈다는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 모두 완판되면서 지금도 계속 명주잎을 구매할 수 없는지에 대한 댓글을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그냥 발로 걷어차고 별짓을 다 해도 네. 이거 보세요. 뭉치질 않습니다. 이불이 이렇게 아마도 구매하시고 만족도가 높다 보니 재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지난번처럼 중국 황실에 납품되는 상품을 준비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두 가지 종류로 준비했습니다. 장사와 단사로 준비를 했는데요. 장사는 아무래도 프리미엄 제품이다 보니 가격대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명주 이불이 좋은 건 알겠지만 60만원 정도 하는 이불을 가정마다 모두 구매하기에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사는 뭉침을 막기 위해서 그 누벼요. 솜을 누빈 거는 단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사 제품도 함께 공동 구매를 준비했습니다. 가격이 반가격 정도뿐이 안 되는 30만원대의 명주 이불을 준비했습니다. 그 여기 보면은 다 가격이 나옵니다. 캐나다에서는 단사 1등급을 지금 40만원대 단사가. 하지만 제품이 저렴하다 보니 또 라이브 방송에서 완판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3월 4일 금요일 9시인데요. 지난번 무쇠팬의 경우 방송 시작 10분 만에 솔드아웃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알람 꼭 맞춰주셔야 할 것 같고요. 3월 4일 금요일 9시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3월 4일 금요일 9시입니다.